Thank you.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복받고 많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면서 저부터 실제 삶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왜 그럴까?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감사가 체질화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체질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죠. 우리 몸 체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몸에도 산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는데 산성은 몸에 약해져서 병이 들기 쉽다고 하죠. 알칼리성을 유지하려면 그에 대한 음식으로 체질을 바꾸고 애를 쓰는데 그게 한순간에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감사 대신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 우상까지 숭배하고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상황 어땠습니까? 종사람이다. 아이를 낳으면 죽입니다. 벽돌을 구워라. 그 참혹한 혹독한 그 고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센 땅은 다 지켜주고 그리고 그 출애굽 상황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가 물 벽이 세고 그리고 나온 가운데서 했는데 수르 광야에 나왔더니 3일 길이라도 물이 없어서 그때 저들이 마라에 쓴물 먹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그 뜨거운 그 광야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더위 가운데서 3일 물이 없어 그러니까 원망할 만하지. 그런데요 그 다음 보면 또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해서 오히려 나뭇가지 지시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해답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해답이 있다 그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해답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원망된 상황을 계속 고통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서는 오이, 부추, 마늘, 수박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력이 쇠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뱀 나와갖고 망하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 바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원망해서는 안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세 번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세 번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1년도 흐뭇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죠. 유월절, 유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건 십자가 피해서 우리 죄 용서받은 사람이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유월절을 지킨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항상 감사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맥주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맥주절은 가나안 땅이더라고 첫 수확 열매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수확할 수 없던 상황에서 첫 수확했으니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의 땅을 이루었다는 거 구원시켰다는 거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 그 뭐냐면 우리가 감사신앙은 알곡성도라는 거예요. 알곡성도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겁니다. 자 이건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가을에 그래서 그걸 또 지키는 것은 수장은 천국 열매를 저장한 거예요. 창고에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신앙한 사람이 천국 알곡성도 된다. 이 세 가지 의미는 핵심 뭡니까? 이 땅에 물질의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통의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구원시킨 것에 감사하고 은혜 받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감사 왜 감사하냐? 이 그 당시 농산물을 지을 때에 해를 주고 비를 준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농사 짓고 안 짓고 떠나서 내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다면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물질로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열매의 첫 좋은 것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감사절기 세 번
이 큰 절기는 감사절기인데 그때마다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 갖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 고아와 과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그리고 너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까지 넘쳐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보호하신다겠는데 오늘 보면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천군 천사를 앞에 보냅니다. 너를 보호해 준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축복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천군 천사가 인도하셔 갖고 내가 생각나게 만들고 사업도 잘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 만나게 만들고 내가 인생 상같지만 사실은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에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영적으로 보면 원수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막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미혹하게 만들고 게임 빠지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상 길로 죄악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들의 마음을 믿음 없게 만들었고 세상 길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원수의 원수 그들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들을 쫓아낸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얼마 벌떼가 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왕벌을 통해서라도 네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데 3절 보니까 조금씩 쫓아낸다 또 말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황폐해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맹수들 호랑이 사자 막 곰 그들이 너무 맹수가 많아버리면 원수족속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오히려 그 맹수들에 또 고난당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힘이 강해진 만큼 원수족속 하면서 하나 뭐 양쪽 보아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 한순간에 뭐냐면 빵 멋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역사가 있으면 좋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높고 위대한 뜻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25절 보니까 네 중에 병을 재하리니 그랬어요. 자,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날 너무 유난히 피곤하다 한마디로 일을 너무 많이 했든지 아니면 종일 내가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불평할 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정상적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체내에 정상적인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한 것이 미움, 증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소모가 돼요. 내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쁨 넘치는 마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질 때는요 내 몸 안에 산소가 많아지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체내 면역력이 강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결국 아들이 나와서 몸을 치명적으로 해하게 만들고 여러분요 많은 지금 암병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가지요. 원망 불평하고 근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어둠이 떠나게 되고 고민하고 염려 고통을 당해서 일이 잘된 건 오히려 더 꼬이고 안 되거든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가 건강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의 수준만큼 행복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그만큼 내가 그걸 뛰어넘는 가운데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만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기쁨 어디가 있을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죠. 이 땅의 소유의 복으로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다 들으셨죠? 그분은 헬라 제국을 이뤘어요. 그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30대 초에 인도 바닷가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대왕이시여, 왜 우시나이까? 내가 정복할 땅이 이렇게 적단 말이냐? 바다가 나오니까 너무 지구가 적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의 눈으로 보고 하면 조감이 없어요. 절대 이 물을 먹는 마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외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이 와야 진정도 감사되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해요. 남아 성령의 은혜가 오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사느냐 그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이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위에 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수준 높은 것이에요. 내가 지조감 없으면 경건에 큰 얘기 되니라.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원천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젖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감사하고 기쁠 때 다 승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순간 열 자녀가 압사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고 다 뺏겨버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을 진다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감사할 수 찬송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지요. 마귀는 한마디만 원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었고 오늘 또 우리가 욥처럼 날마다 사는데 마귀하고 하나님과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신앙 같겠습니까? 욥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정해서 주신 분도 자 열 자녀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가져갔고 그 많은 재산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가져가셨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본전이에요 영이에요. 어차피 주님이 주시다가 가져갔으니까 자 주인이 주었다가 가져간 거 뭐라고요? 내가 꽂았다가 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주셨다가 가져갔는데 본전이죠. 왜 마이너스예요? 그동안 열 자녀 행복에 산 것만 해도 너는 떠미다. 그리고 너 가진 거 없니? 자 그렇다면 감사 못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남편 있고 자식 있고 건강 있고 옷 한 벌 입고 산 것도 어차피 내가 배에서 가져온 거 나온 거 아니에요. 빈손 주고 왔어요. 지금까지 살고 지금 가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안 채워진 그걸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아니에요. 있는 거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싱크는 싱크란 단어에서 싱크 생각 좀 해보면 생각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십자가 보혈의 피 죄 용서 받았던 거 영원 지옥 갈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던 걸 생각하면 날마다 정말 야 내가 만일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건데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 수장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런 거 왜 그래요?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무엇이 감사냐? 욥이 부활의 예수님 만납니다. 그 권한 가운데서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부인은 도망갔고 온몸 악창 났는데 뭐라는가 욥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죄값을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빛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면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하나의 원망, 뭐 원망해요? 회개해야지 그 상황에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고난 가운데서. 여기서 깨뜨려져서 보세요. 영의 사람 된 것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23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 없지만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천군 천사의 도움을 깨달았는데 언제입니까? 사명 없지만 골짜기로 내려갈 때,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사울왕의 창끝 칼끝 피해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곧 죽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살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켰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의 손길이 언제 느꼈냐는 거요. 죽음의 계곡에서 느꼈다는 거요. 평안할 때 모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위기 고난 어려움 있습니까? 그때 이게 사실은 그렇구나. 그때 기도했고 만났고 은혜 받았고 그랬더니 부르고 기도했더니 바로 기이한 법을 알겠고 또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겠고 영적인 신령한 눈이 뜨게 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섭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참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일 금식하고 이제 주의중 간다고 하고 와가지고 오갈 때 없어 시골에 친구 전사님이 한 달 있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 세 아이 데리고 어디로 나왔냐면 담양 변화산 기도원에 나왔는데 기도원에 짐을 다 싸갖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원에 내 이삿짐 가져간 사람 있어요? 아니, 기도원에 들어가 이삿짐 누가 가져가냐고.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 집이 어디 있으니까 그냥 이삿짐 가지고 들어갔으니 며칠 있어요. 기도원에서 장소도 없고 내 짐은 다 놔두고. 근데 친구들은요 월요일 와갖고 끝난 날 금요일을 기다리더라고. 기도하고 함께 집에 가려고. 나는요 하루가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면 마음이 불안해.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서 돈도 없고 캄캄해. 응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마침 기도원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청소한 사람을 구한대요. 차,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사한테 부탁했더니 결국 어떻게 안 돼. 어쨌든 나는 거기서 밥만 비켜주고 세도고 그 청소가 살았으면 손이 없었어. 오갈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도 주의 종들은 그냥 주어요. 근데 나는 내년에 신학관이 집사잖아요. 근데 금식은 못하겠어. 금식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금식은 싫고 밥은 먹고 사먹을 돈을 얻고. 근데요 박 집사 그러지 말고 가. 밥 먹으러 가. 전도사라고 하면 되잖아. 내년에 전도사 되니까 가.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전도사의 지구고 속에 끼어들어갖고 같이 들어가갖고. 근데 그때 얼굴이 뜨뜻하지요. 그래서요 복에 푹 숙이고 안 먹고는 못 살겠으니까 막 먹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그 강사님이 이 봉투를 하나씩 갖고 와야 기도를 해준대. 그 봉투 딱 기도원이니까 줄 딱 써갖고 처음 안수를 해준대요. 제가 봉투를 낼 돈 있습니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강사한테 안수 한번 받고 싶은 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쳐다보고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요 우리 사모에게 갑자기 그 강사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섰더래. 설교를 내가 하고 있더래. 이상하네. 자기 남편이 강사가 됐대. 또 눈 떠보니까 원래 강사 이제 다시 바꿔졌대. 환상이 열린 거 환상이. 와 그때가 35년도 넘었는데 우리 사모가 영일하고 환상의 은사가 있는 거 알아주세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 너는 돈 없어 안수 못 받아도 하나님이 너 강사 너 목사 세운단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산수 목에서 밤새 기도하고요. 자꾸 상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이쪽에 그냥 달방 제일 싼방 뱀들이 그리고 망하니까 모르는 대로 와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에서 이런 만나게 돼서 목회하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국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인간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가 움직였어요. 차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전도다가 매 맞고 감옥같이 이 이상인데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나도 지금 옥토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 못 살아요. 완전히 옥에 갇혀서 사방에 답답해서 도저히 사방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지금 차고가 메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자 낼 수도 없고요. 카드비에 쫓기고 이자 쫓기고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길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가 움직이고 진이 났어요. 착과 불렸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 여호사밧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 치고야 막 연합군이 왔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온 백성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의 응답이 야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그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 그래서 그 전략이 뭐인가? 우리 사람들 역대하 20장 21절 보겠어요. 그때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기를 감사하세 자비하시 영원하도다. 그때 그 노래가 시작할 때에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라 지론 사람을 참 여호와께서 뭘 뒀다고요? 복병을 두었어요. 이 복병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 하나의 숨겨둔 복병이 누굴까? 숨겨둔 군사지만 천군 천사 어쨌든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복병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지금 안 보여요. 하나님 복병 안 보인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숨겨둔 군사, 여러분 숨겨둔 여러분을 도울 자가 또 있고요. 만날 자가 또 있고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숨겨둔 복병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군대 전투하는데 애봉 입고 찬양해야 되겠냐고요. 근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거요. 여러분 내일 전쟁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역사를 나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적인 참 많이 들었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96년도 최대 위기입니다. 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때 소개한 그 집사님이 사실대로 말을 안 했어요. 자, 그게 돈이었는데, 중도금은 내고요. 잔금 금고에 잡히고요. 그 건축금은 됩니다. 그래요? 그말딱 믿고 다 이전까지 끝내놓고 건축 서류 딱 갖고 금고에 갔더니 못 해주겠대. 허가 못 해주겠대요. 교회 건축 못 한다는 거. 잡혀진 땅이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해준다겠는데요. 언제 해주네요? 3인 4명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을 안 해요. 이 양반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4개월 연체에다가 어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시고 그때 신주 그때 지난번에 그 중풍병 난 것도 그때 96년도 사건이에요. 암병이 났고요. 한 주에 그때 100명씩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근데 96년도 구도 나게 생긴 게 저쪽 건물이 96년도 지었어요. 아니 부도 나는데 어떻게 건축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막 헌금 나오고 성도들이 몰려오고 만일에 그분 말 들어서 처음에는 참그 사람 때문에 나 망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했기 이땅안 샀으면 우리는 이 예배당 못 짓고 저쪽 구석대 조그만 땅에 있어야 돼. 이게 좋은 다른 사람들 들어왔겠지요? 우리 교회가 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아갖고라도 네가 땅을 사갖고 너 죽게 생기고 수렁에 빠져갖고라도 너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내가 살려가지고 더 부흥도 주고 복도 주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생각 그 사람이 너무 복인이 되어갖고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더 좋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행위 옳게 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요. 감사로 제사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자 사자굴에 들어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더니 들어갔습니다. 이 마귀는 기도만 다니엘 기도만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최후 기도 싸움이요. 근데 사자굴 들어간 거 알고도 감사했더니 사자굴 들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사자굴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은 건져내고 그 정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뼈까지 으스러먹게 해서 다니엘이 정적이 좋고 더 위대해지고 그렇구나. 아 다니엘의 사자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인생의 사자굴 같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정말로 죽게 생긴 상황에 사자굴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주님 원하시고 찬양하면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갖고 그래서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제 나온가 보니까 요나가 내가 주께 서원을 갖겠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가지고 살아냈어요. 내가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캄캄한 죽음의 위기 상황에 자칫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서 똥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했더니 내가 위기 상황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이 토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자, 왜 제사란 단어를 썼냐. 제사란 단어가 뭐냐면 내가 못 받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신앙이에요. 내가 제사드린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빌어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영적 싸움에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요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언제 나간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님 앞에서 못 박혀 죽은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상황.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면 내가 딴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하나님도 이겼어요. 내가 나를 이기면 상대방 이긴 내가 나 못 이기니까 다른 사람 못 이긴다. 원리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배를 입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있다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서 통과돼서 죽음을 통과하듯이 내가 못 밖에 죽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떠나게 되고 나를 괴롭힌 마귀는 떠나고 어둠은 떠나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에 병도 주지만 그때 가난한 귀신인데 가난 귀신이 깡통 귀신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거지 귀신은 깡통 알죠? 깡통. 쭉 깡통들이 자 귀신들이 막 붙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보혈 찬송, 유월절 지키고 감사 찬송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감사 제사 제사하는 것은 못 받게 죽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다 떠나고 여러분과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를 옳게 한 자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세요. 감사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남편도 정말 남편을 머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수입은 적어도 내 남편 착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열긴 가운데서도요 정말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천국에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승리해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Thank you.